안녕하세요, 리영섭입니다. 이곳은 오늘도 평화로운 상암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집한 상암 월드컵 경기장, 오늘 이곳에는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정팀 수원FC입니다. 최근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아주 아쉬운 팀이죠. 먼저 6골 12도움 환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안데르손을 필두로 상승세를 확정지은 수원FC입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 일취월장한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여름까지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최근 3경기 1무 2패, 실점만 무려 10실점입니다. 과연 서울을 상대로 날카로운 공격력 오늘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가 되고요. 수원은 서울과 16번 붙어서 딱 한 번 이겼습니다. 그마저도 2022년 7월 10일이 마지막 승리인데요. 오늘 수비가 어떤 모습 보여줄지도 관건이라면 관건이겠습니다. 상암의 LG 치타스 깃발이 떴네요. 내년에 과연 안양이 이곳 상암에서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홈팀 서울 선수들도 입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슈퍼스타 링가드 선수 인기가 대단한데요. 슈퍼스타답게 아주 공 주는 모습도 멋집니다. 오늘 링가드와 발을 맞출 파트너는 조영욱 선수입니다. 두 선수의 케미 과연 어떨지 또 기대가 되고요. 득점왕을 노리는 일류첸코는 후보로 등장합니다. 올 시즌 13골 5도움 환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일류첸코 선수. 자, 서울 역시 9월 들어 성적이 아쉽습니다. 3전 2무 1패, 특히 지난 대구전에서는 다 잡은 경기를 놓치기도 했는데요. 올 시즌 김기동 감독 부임 이후 5년 만에 상스 진출 쾌거를 이뤘습니다만 이제는 아챔까지 넘보고 있는 서울입니다. 수원이 승점 48점으로 5위, 서울이 47점으로 6위인 상황에서 오늘 수원을 맞이하여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 경기를 이겨야 아챔 진출에 청신호가 들어옵니다. 케이리그원 32라운드 서울과 수원, 수원과 서울 아챔을 두고 양보할 수 없는 두 팀의 맞대결 이제 곧 시작합니다. 어나더 슈퍼매치. 수원이 서울을 이긴 게 까마득한 과거지만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줘야 합니다. 수원도 이 경기를 통해서 반등해야 되고요. 서울 역시 수원을 상대로 무패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상황. 과연 아챔을 확정 지을 수 있을 것인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역시 링가드를 필두로 날카로운 경기를 펼치려고 하는데요. 수비에서는 야장과 김주성이 또 발을 맞추면서 이 수원의 공격을 옥죄고 있습니다. 반면 수원은 이제 정승원, 8골 6도움에 정승원을 앞세워서 공격을 펼치고 있고 그 뒤로는 윤빛가람 선수와 그 외에 또 탄탄한 중원이 뒷받침하고 있는 아주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자, 서울이 계속해서 수원을 공격하려고 하지만 수원의 수비에 계속 막히는 모습이었고요. 어째 공격이 좀 제대로 풀리지 않는 모습. 초반에는 서울의 공격이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수원은 수비에서 끊고 바로 빌드업을 빠르게 가져가는 역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렇게 한 방에 패스로 서울의 수비를 굉장히 괴롭혔고 특히 안드르손의 그런 스피드를 이용한 공격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로서는 아주 무서운 순간들이 많았어요. 자, 서울 역시 수원을 계속해서 밀어붙여봤지만 밀어붙이는 것에 비해서 아쉬운 결실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는 서울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링가드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서울의 공격. 자, 링가드 선수 이제 패스를 주고 중원으로 들어가는데 패스는 좋은데 링가드 선수의 마무리가 상당히 아쉬웠던 순간입니다. 서울도 공격을 제대로 살려야 하는데 그게 좀 아쉽고요. 자, 그리고 서울의 야잔 선수 역시 군계 1학 바로 칼차잔 들어가서 한 번의 패스로 또 역습 들어가거든요. 역시 링가드로 시작되는 서울의 역습. 단 한 번의 패스로 수원의 수비를 뒤집었지만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관중분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9월에도 7시 경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너무 더워요, 낮에는. 자, 지금 동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는 링가드 선수인데요. 이제 야잔 선수에게 뭔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렇게 수비에서 한 번에 롱패스를 달라는 모습 인 것 같고, 어쨌든 링가드 선수가 주장으로서 팀메이트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영어로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주장으로서의 그런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수원이 왜 상스를 진출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패스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수원의 공격이 아주 날카로웠는데요. 이를 막느라 서울의 수비수들이 아주 쩔쩔맬 지경이었고, 링가드 선수 서비스 기가 막힙니다. 어쨌든 링가드 선수의 그런 답답한 마음도 엿볼 수 있었는데, 수원이 계속해서 서울을 역습으로 압박하자 이 링가드 선수가 뭔가 그 수비진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는 모습도 눈에 잡히었습니다. 무슨 사인이었을까요? 자, 진짜 열심히 뛰는 링가드 선수 볼을 향한 집념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또다시 한 번의 패스로 역습을 허용하는 서울입니다. 수원은 이 한 방의 패스로 역습을 또 진행하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고,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역습을 당하자 링가드 선수가 약간 흥분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수원이 그만큼 역습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서울의 수비가 수원의 역습을 막느라 정말 많이 애를 먹었던 순간입니다. 그리고 수원이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중원이 정말 탄탄했습니다. 서울이 이 수원의 중원을 뚫어내지 못해서 빌드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순간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 링가드 선수, 보십시오. 수원은 빌드업을 골키퍼서부터 해. 한 방의 패스로 또다시 아주 아찔한 공격을 맞았고, 자, 반면 서울은 역습 찬스를 맞이했지만 이게 제대로 패스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역습 찬스를 계속해서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김주성 선수가 정승원 선수를 밀착 마크하는 모습인데 오늘 김주성 선수의 활약도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러나 안드레손 선수가 공을 잡으면 또다시 이렇게 한 방의 패스로 서울의 수비가 아주 난리가 나는 상황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안드레손 선수 너무 빨라요. 지금은 파울을 불지 않아서 조금 속상한 안드레손 선수죠. 자, 이제는 링가드 선수의 발끝에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또다시 수원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뭐든지 그냥 원패스로 한 방에, 지금 보시면 아주 좋은 기회를 맞았는데 정승원 선수의 슈팅이 강현무 선수의 선방에 막혀버리면서 수원은 아쉬운 기회를 날렸습니다. 지금 안드레손 선수가 부심에게 가서 왜 파울을 안 불었냐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데요. 예, 주심한테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링가드 선수와 김태환 선수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도 김태환 선수가 링가드 선수 막느라 많이 고생했습니다. 자, 링가드 선수 패스 줘야 되는데 지금 패스가 오지 않아요. 서울은 패스가 조금 아쉬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링가드 선수 패스가 오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한 순간이 많았고, 하프라인부터 골키퍼 라인까지 정말 열심히 뛰는 링가드 선수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팀플레이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수원 또다시 안드레손 선수 지금 서울의 수비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고, 패스 한 방에 좋은 기회를 계속해서 맞이하고 있고, 윤빛가람 선수의 헤딩이 또다시 강현무 선수의 선방에 막히면서 서울 또다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지금 수원은
공격한 거에 비해서 결실이 너무나 아쉽고 서울은 계속해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아쉬울 겁니다. 자, 또다시 코너킥 찬스에서 강현무 선수의 펀칭으로 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서울. 자, 지금은 링가드 선수 공을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볼 경합 상황에서 심판이 수원의 파울을 불자 지금 수원 벤치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부냐 이거야. 아까는 안 불면서 왜 우리는 부냐. 벤치, 코치, 감독, 선수들이 아주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데 결국 김은중 감독이 경고를 받습니다. 이렇게 흥분하는 모습도 이례적인 광경이고 자, 어쨌든 수원의 빌드업 보십시오. 아, 한 방의 패스로 서울의 수비를 그냥 벗겨내거든요. 그러나 링가드 선수 밑에까지 내려와가지고 수비를 합류하는 모습. 아, 몸을 살리지 않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원의 공격이 되는 가운데 아, 이번에는 루카스 선수의 파울을 불자 링가드 선수 막 화났죠. 예, 아, 지금 링가드 선수의 불만이 뭐냐면 여기 서울이 수비가 공을 잡았을 때 이거를 숏패스로 가지 말고 그냥 걷어내라 이거죠. 우리도 수원처럼 왜 이렇게 롱패스로 역습 한번 가자. 멀리 보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좋은 기회를 맞은 수원 윤빛가람 선수의 프리킥은 아쉽게도 골 금웅을 연망을 벗어납니다. 예, 어쨌든 윤빛가람 선수 아쉬운 프리킥이었고요. 자, 링가드 선수. 아, 링가드 선수 지금 수비 라인 넘어서까지 내려오고 있거든요. 아마 링가드 선수가 많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빌드업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드리블 돌파를 직접 선택하는 링가드 선수입니다. 지금 선수들을 계속해서 벗겨내면서 패스까지 갔지만 이게 또 수원의 수비에 막히면서 바로 역습을 전개하는 수원입니다. 역시 안데르손 선수의 한 방의 패스. 아, 이거 수원의 진짜 럭십은 아주 날카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은 양팀 아쉽게 0대0으로 끝이 났습니다. 수원은 밀어붙인 거에 비해 마무리가 아쉬웠고 서울은 수원에게 계속 끌려다닌 게 아쉬웠던 순간입니다. 수원이 계속해서 서울을 밀어붙였거든요. 공격도 굉장히 날카롭고 역습 기회도 많았지만 골이 없다는 게 문제였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공격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수원에게 계속 끌려다니면서 분위기를 내준 게 전반전에 아주 아쉬웠을 겁니다. 자, 김기동 감독의 선택은 구원투수 일류첸코를 투입하는 건데 과연 일류첸코 선수 서울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자, 후반 시작하자마자 아, 몸을 사리지 않는 링가드 선수 지금 또 보시면 아, 발로 까였거든요. 파울 아닙니다 이거. 자, 어쨌든 후반 시작하자마자 서울의 거센 압박이 시작되는 순간인데 또 링가드 선수의 슈팅으로 후반의 포문을 엽니다. 과연 서울은 전반과 다르게 어떤 전략을 들고 나왔을지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이 전반과 다르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자, 서울 선수들 전체적으로 후반 시작하자마자 또 텐션 올라왔거든요. 자, 굉장히 지금 수원의 또 수비를 많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아, 이런 볼 경합 상황에서 오늘 이런 거 파울 안 붑니다. 오늘 심판 굉장히 관대한 판정으로 지금 게임 흐름 끊지 않는데요. 지금 김기동 감독 이러거를 항의하고 있죠. 자, 그러나 서울의 역습 시작되는데 자, 한 방에 패스로 루카스 선수 공 잡았지만 아, 볼 트래핑 너무 아쉬웠고 오늘 야잔과 안데르손의 맞대결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 근데 안데르손 선수 진짜 잘하더라고요. 자, 수원은 공격의 매듭을 짓기 위해서 지동원 선수 투입합니다. 안데르손과 지동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다시 서울의 수비를 괴롭히는 안데르손 선수. 아, 이 드리블 돌파 하나하나가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는 조영욱 선수의 역습 찬스인데 지금 드리블 돌파 좋았거든요. 흐름 좋았는데 패스가 링가드한테 가지 않아가지고 아쉬웠던 순간. 자, 그러나 계속해서 역습 찬스를 맞고 있는 서울. 자, 루카스 선수의 돌파. 자,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자, 링가드 선수 비웠는데요. 아, 패스가 오지 않으면서 공격 기회가 무산이 됩니다. 지금 오늘 서울은 패스가 너무 아쉬워요. 자, 링가드 선수 뭔가 풀릴 듯 풀리지 않자 본인이 직접 패스를 하면서 수원의 수비를 한번 흔들어 보는데요. 그만큼 수원의 수비가 촘촘했습니다. 자, 또다시 링가드 선수 이번에는 조영욱 선수에게 찔러주는 패스 너무 좋았고요.
조영욱 선수 드리블 돌파 이후에 날카로운 크로스. 그러나 링가드 선수 발끝에 걸렸지만 수원의 수비에 막히고 맙니다. 자, 또다시 링가드 선수로 시작되는 서울의 공격. 주춤주춤 한 방에 날리는 킬패스가 또 일품이죠. 이게 또 조영욱 선수에게 갔는데 아 역시 수원의 수비가 굉장히 촘촘해서 크로스가 올라오지 못합니다. 자, 또다시 링가드 선수의 드리블 돌파 이후에 루카스 선수가 받았지만 아 트래핑 너무 안 좋았고요. 자, 링가드 선수 계속해서 본인이 찔러주는 패스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일류천쿠 선수에게 갔지만 수원의 수비에게 막히면서 아, 서울 계속된 공격에도 마무리를 짓지 못합니다. 자, 링가드 선수 또 공 잡았는데 자, 드리블 돌파 이후에 이제 코너킥 찬스를 만들어냈거든요. 링가드 선수 이제 크로스를 올라가는데 이 크로스를 받은 일류첸코의 선제골이 터지면서 서울이 드디어 수원을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류첸코 선수는 리그 14호 골로 무고사 선수와 공동 득점 선두에 올라가게 됩니다. 또 링가드 선수는 K리그 최초 보움을 기록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아, 서울이 계속해서 수원을 압박하더니 드디어 마무리를 지었고요. 또 김기동 감독, 최준 선수에게 뭔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고 서울의 골이 너무나 가슴이 아플 수원입니다. 밀어붙인 건 수원이었는데 한 방에 실수로 또 골을 먹히고 말았네요. 자, 어쨌든 일류첸코 선수 후반전 투입하자마자 이렇게 멋진 선제골 그리고 14호 골 아주 최고의 커리어를 보내고 있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한 골 끌려가기 시작한 수원은 계속해서 공격을 펼치고 있지만 마음이 급해요. 제대로 된 공격 펼치지 못하고 있고 자, 또다시 서울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링가드 선수 단독 드리블 돌파 가는데 이것이 아 날아갔어요. 최규백 선수와 부딪히면서 날아가는 링가드. 좋은 자리에서 프리킥 찬스를 또 얻는 서울입니다. 자, 한 골 득점 이후에 지금 흐름 탔습니다. 서울. 자, 링가드 선수의 크로스 안타깝게 서울의 수비에 걸리고 마지만 분위기 올라왔고요. 아, 링가드 선수 지금 또 서포터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흐름 제대로 탄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링가드 선수가 굉장히 눈에 띄는 활약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또 멋있는 상황에서 크로스 올렸지만 아쉽게 또 막히고 말지만 아, 수원의 안드레슨 선수의 역습 아, 스피드 보세요. 드리블 돌파 굉장히 깔끔하고요. 여기서 내주는 패스 역시 아주 좋았습니다. 수원도 패스 공격 너무 좋았지만 이게 한 골 먹히니까 굉장히 조급해요. 예. 공격이 또 매끄럽게 이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후반전이 계속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류첸코 선수의 페널티킥까지 내주면서 수원 서울에게 완전히 페이스 말렸습니다. 그리고 일류첸코 선수는 1골에 또 페널티킥까지 얻는 아주 환상적인 활약을 펼쳤는데 이 김기동 감독의 용병술 너무 좋고요. 또 수원의 벤치는 완전히 오늘 경기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나 싶네요. 아주 안타까운 순간이고 자 PK 키커는 일류첸코가 아니라 링가드인데 링가드 1호 홈런을 터뜨리고 맙니다. 야 이거 잔디 때문일까요? 야 이거를 실축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쨌든 링가드 선수 K리그 최초 PK 실축 기록합니다. PK 실축 이후에 만회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뛰는 링가드 선수. 자, 그러나 좀처럼 뚫리지 않는 수원의 수비. 아, 링가드 선수 지금 본인이 더 아쉬울 겁니다. PK를 실축할 거라고는 생각 전혀 못했거든요. 관중석에서도 탄식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본인도 이게 정말 두고두고 마음에 남나 봅니다. 아, 진짜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표정에서 아쉬움이 묻어나오고 있는데 지금 링가드 선수를 보시면 계속해서 뭔가 페널킥 그쪽을 보고 아쉬워하거든요. 미련이 남는 거죠. 아, 잔디 때문이겠죠.
잔디 때문일 거야. 링가드가 이럴 리가 없어. 너무 아쉽습니다. 상암 빨리 잔디 보수해 주십시오. 링가드 또 PK 놓치지 않게. 자, 링가드 선수 PK 실축했지만 그래도 아주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인데 또다시 좋은 자리에서 크로스 올렸지만 막히고 맙니다. 자, 오늘 경기는 일류첸코 선수의 결승골로 서울이 1-0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 일류첸코 선수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요. 경기가 끝나자 지금 부심과 뭔가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아, 부심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는 일류첸코 선수의 환상적인 골로 서울의 승리. 아, 수원 선수들 굉장히 열심히 뛰었거든요. 네, 상당히 아쉽고요. 3연패 늪에 빠진 수원입니다. 빨리 이 상황 벗어나야겠죠. 아, 공격은 진짜 잘했는데 너무나 아쉬웠고 이로써 6위에 머물게 된 수원입니다. 과연 수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꿈을 이룰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은 오늘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면서 5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과연 서울도 이 5위를 계속 지키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꿈을 이룰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키포인트는 역시 링가드가 아닐까. 계속해서 흥행 이뤄가길 바라겠고요. 링가드 선수 내년도 아챔에서 꼭 뛰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멋있습니다.